LG 트윈스의 2024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오프 벼랑 끝에 있던 LG 트윈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던 LG 트윈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임찬규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의 호투에 힘입어서 LG 트윈스가 2패 뒤에 1승을 거두면서 시리즈를 4차전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LG 트윈스가 홈에 와서 우리가 크기가 작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고생을 좀 했잖아요. 여기는 잠실 구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야구장이고요. 메이저리그 구장을 갖다 대도 잠실보다 넓은 구장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홈구장 잠실 구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야구를 하면서 틀어막는 야구를 하면서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단은 한 곱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4차전 5차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흐름이 온다면 네, 4차전도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러겠죠. 일단은 뭐 다 잡을 수 있겠다는 마인드보다는 4차전 집중을 해서 우리의 야구를 하루라도 더 봤으면 하는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3차전 1-0 홍명보 호보다 득점이 안 나온 경기였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실점이었습니다. LG 트윈스가 삼성 라이온즈를 1-0으로 꺾고요. 그동안 불붙었던 삼성 라이온즈 방망이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는 홍창기 선수의 결승타 귀중한 한 점을 앞세워서 또 그전에 문성주 선수가 있었죠. 문성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라인업에 복귀를 하면서 아직 100%의 몸 상태는 아니지만 오늘 멀티히트를 기록하면서 또 결승점이 되어가는 귀중한 과정을 만들어냈고요. 임찬규 선수가 승리투수를 거두고 에르난데스 선수가 세이브를 기록했고요. 잠실 야구장 LG 트윈스의 홈구장이 넘어가는 타구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자, 이제는 뭐 가을 야구에 믿고 보는 임찬규입니다. 오늘 또 선발승을 거둔 임찬규 선수인데요. 지면 시즌이 끝나는 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엘리니 출신인 임찬규 선수도 알고 있을 겁니다. 2002 한국 시리즈 삼성과의 시리즈 6차전 마지막 경기를 직관을 다녀온 초등학생 임찬규, 22년 후에 개인적인 복수에 성공을 하는 좋은 피칭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지면 시즌이 끝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임찬규 선수의 피칭으로 기사회생에 성공을 했는데요. 5와 3분의 1이닝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오늘 보니까 최고 146까지 나왔다고 하고 슬로우 커브는 95km가 최저속도로 찍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커브와 체인지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라팍에서 홈런을 많이 때려낸 삼성 타자들을 정말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고요. 5회 1득점을 팀이 만들어내면서 플레이오프 3차전까지 승리투수를 거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올 시즌 포스트 시즌에 3경기에 나와서 3경기 모두 선발승을 거두면서 또 팀이 필요한 승리들을 해주고 있어요.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1패로 자칫하면은 팀이 업셋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2차전을 잡으면서 시리즈를 끌고 갔고요. 5차전 2승 2패로 팀이 탈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선발승을 거뒀고 오늘 경기에서도 팀이 3패 힘 한번 못 써보고 탈락할 상황에서 임찬규 선수의 선발승으로 1승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찬규 선수의 뒤를 이어 나온 선수는 에르난데스 선수였습니다. 사실은 에르난데스 선수가 스코어가 조금 크게 벌어졌더라면 뒤쪽에 나오던가 상황을 봐서 다른 투수들 나오다가 위기 상황에서 등판을 했을 텐데 1-0의 스코어였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에르난데스 아니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투수는 잘 없었을 겁니다. 1점 차로 계속 경기 끝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3차전 6회 원아웃에서 윤정빈 선수 타석이었어요. 사실 윤정빈 선수가 LG 트윈스 상대로 정규 시즌에도 좋았고 또 포스트 시즌에도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경기에서도 이 윤정빈을 어떻게 막느냐가 특히나 구자욱 선수가 빠진 자리 3번 타순에 들어섰기 때문에 윤정빈 선수 타석에서 에르난데스를 붙입니다. 에르난데스 선수가 정말 위험했죠. 타구가 펜스 바로 앞에서 에르난데스 선수도 정말 큰 리액션으로 홍창기 선수의 캐치에 환호를 했는데 와 진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일단 홍창기 선수가 잘 따라가서 잡은 게 중요하죠. 인플레이 타구로 들어오더라도 뭐 최소 3루타 정도 됐었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인 디아즈 선수가 공을 맞추기만 해도 한 점이 나는 거잖아요. 동점이 되는 상황이라서 야 이 공을 잡아내는 게 중요했는데 일단 홈런이 안 되었고 홍창기 선수가 잘 잡았고요. 사실 7회 홍창기 선수의 수비는 아쉬웠습니다만
뒤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위기를 잘 탈출을 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죠. 예, 투아웃 이후에 3루타를 맞았지만 이재현 선수까지 처리를 하면서 위기를 탈출을 해냈고요. 8회에는 김지찬 선수 내안타가 나오면서 또 윤정빈 선수에게 볼넷으로 허용하면서 투아웃 1, 2루가 됐는데 여기서 디아즈 선수를 땅볼로 잡아냈습니다. 사실 시프트가 통했고 또 에르난데스 선수가 윤정빈 선수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어떻게 보면 디아즈를 선택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게 디아즈 선수, 오스틴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 세 선수 모두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한솥밥 먹었던 사이입니다. 그래서 디아즈를 잘 아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디아즈를 잘 처리를 하면서 또 실점 없이 이닝을 건너갔고요. 9회에는 사실은 삼성이 낼 수 있는 대타 자원이 이성규 선수가 있는데 박병호, 대타 이성규, 김영우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들로 이루어진 타선 상대로 삼진, 삼진, 삼진 KKK로 이닝을 마무리하면서 에르난데스 선수는 오늘 3과 3분의 2이닝 69, 5탈 삼진 무실점으로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1, 2차전에서 에르난데스가 나올 틈이 없이 경기가 완전히 불펜, 선발 다 실점을 하면서 무너졌고 LG 트윈스는 두 경기 20실점을 했는데 오늘 잠실야구장에서 임찬규 선수와 에르난데스 선수의 무실점 호투 앞세워서 전혀 다른 경기 내용으로 0봉승을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타자들은 조금 아쉬웠죠. 사실은 1, 2차전에서도 득점권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심리적인 부분도 좀 컸던 것 같아요. 황동재 선수 사실 1, 2차전 레이스와 원태인에 비하면 공략할 포인트가 더 많은 선수였는데 주자를 앞서서 내보내도 볼카운트가 우리에게 유리해도 원활하게 공격 흐름이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박동원 선수가 선두타자 볼넷으로 시작을 해서 박혜민 선수가 번트를 잘 댔고요. 문성주 선수 안타가 나오면서 원아웃 1-3루였죠. 여기서 홍창기 선수의 1타점 희생플라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경기 이 1득점 하나를 소중하게 지켜서 승리를 거뒀고 홍창기 선수 또 결승타의 주인공으로 100만원 부상과 또 빵부장 과자 5박스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정말 이제 타선이 한번 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패를 당하고 압박감이 더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4차전부터는 저는 좀 살아나서 엔스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고 또 4차전 일단은 레이스 선수를 한번 봤으니까 좋은 타선의 흐름을 보여주길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을 야구에서 타선이 한번 터질 때 됐거든요. 네, 그래서 4차전에서는 좀 공격력으로 상대를 좀 압도하면서 에르난데스 선수의 휴식 시간도 주고 엔스 선수의 호투와 함께 승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전에 전혀 또 다른 타격의 흐름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팍에서 넘어갔던 타구들이 잠실에서는 이분하게 치지 않으면 흑백 요리사처럼 이분하게 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는 이곳이 바로 우리 홈구장 잠실 야구장입니다. 사실 디아즈 선수의 초대형 파울홈런도 제가 봤을 때는 좌우가 짧은 라팍이면은 넘어간 다음에 휘어져 나갈 수도 있는 타구들이라고 보거든요. 폴대를 맞거나 왜냐면은 좌우가 짧으니까 잠실에 비해서 훨씬 한 5m 이상은 짧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정빈 선수의 홈런 타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2차전에서 김영웅 선수의 타구가 담장을 살짝 넘어갔는데 라팍에서 이거와 반대된 완벽한 스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윤정빈 선수의 타구는 홍창기 선수가 워닝 트랙에서 잡을 정도로 정말 좋은 수비가 나왔고 또 넓은 잠실구장의 이점을 활용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삼성 타선이 잠실에 와서 2차전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했던 김원곤 선수라든지 또 홈런이 있는 김영웅 선수라든지 이재현 선수도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잖아요. 이런 타자들이 스윙이 좀 큰 상황에서 잠실에서 침공이 외야에 그냥 갇혀버리니까 뭔가 오늘의 무득점으로 막은 거는 한 경기를 그냥 어쩌다가 막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도 삼성의 방망이가 조금 침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묘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수들도 또 자신감을 갖고 4차전 간다면 또 두려움 없이 삼성 타자들을 상대했으면 좋겠고 오늘 임찬규 선수, 에르난데스 선수, 또 잠실 야구장이 큰 일을 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MVP는 임찬규 선수입니다. 선발승으로 3승을 기록했는데요. 임찬규 선수가 LG 트윈스 단일 시즌, 포스트 시즌 최다성 투수가 되었습니다. 3승으로 이제 준플레이오프에서 2승, 플레이오프에서 1승 하면서 정말 구단 역사에 또 하나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고, 올 시즌 이 가을 야구에서 임찬규 선수의 성적, 3경기 16과 3분의 2이닝, 3실점 2자책,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1.08로 활약을 하면서 그야말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프랜차이즈 스타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3차전 벼랑 끝에서 살아난 LG 트윈스의 야구는 조금 더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전을 이겨서 시즌이 끝나지 않도록 한 경기만 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대구에서도 1승 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려면 4차전 잠실에서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4차전 경기 준비 잘해서 후회 없이 싸운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 트윈스의 가을 야구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